이번 위작시비 유진석이 벌인 짓이야. 정준혁 대선팀이 함께하고 싶대. 웃기게도 그 덕분에 난 다시 기회를 얻었고. 유진석이 어떤 인간인지 지금이라도 정선배한테 얘기해. 얘기하면 유진석한테 성상납을 요구 받았었다 말이 할 수 있겠지. 근데 네가 그랬던 것처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라도 치면,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하면 그때 나더러 어쩌라고. 내 걱정보다 네 자존심이 먼저였잖아.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았었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것 같아? 눈 한번 감고 죽었다 치고, 저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도 원하는 걸 얻을까?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던 내 비루한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. 그 새끼가 네 사정을 이용한 거잖아. 네 잘못이 아니잖아.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걸. 내가 그럴 만한 여지를 준 것처럼. 너 그때 날 원망했잖아.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라고도 했었지. 결혼하잔 말을 선심쓰듯이 하면서. 뭐가 됐든 다 견딜 거야. 정준혁이고 유진석이고 다 견뎌내고, 서한숙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면서 버틸 거야. 그리고 끝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거야. 어설픈 위로와 관심 따위 구걸하던 그때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.